자, 수업 시작합시다. 40번. 한다. 지원이가 행동이 느리구나. 말만 느린 게 아니라 되게 느긋네. 사람이 좀 차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터졌어, 터졌어. 그 극딜한데? 내가 원래 발렌시아가 신발을 사려다 안 샀거든. 저거를, 저 모델을. 무거워요. 어? 무거워요. 뭐라고? 무거워요. 무겁다고? 네. 그 안 사기 잘했다. 사려다가 전 너무 비싼 거야. 스피드러너는 내 취향이 아니야. 하자. 1번 무슨 자리야? 명사? 동명사? 막 찍네, 이제. 무슨 자리야? 서술어구 자리죠? 분사구문이에요. 도와준대요. 뭐 하도록? 강화하도록 도와준대요. 뭐를요? 메시지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준대요. 근데 어떤 메시지예요? That is being passed across라고 되었는데, 뭐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키도록 도와준대요. 자, 지금 분사구문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주어 녀석을 찾아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야 되는 거잖아. 주어는 누구야? 이시고요. 그리고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ing는 적절하고요. 2번은 무슨 자리일까? 앞에 있는 situation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구 자리야. 자, 그런데 관계 부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그럼 문제 바꿔서 완전한 절이라는 기준은 뭘까? 1형식부터 5형식. 1형식은 뭐가 돼야 돼?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IOTO.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근데 각각에서 체크 좀 할게요. 자, 요 녀석은 주어랑 보어의 관계가 뭐야? 같은 거고요.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는요? 다른 거고요. IO랑 DO의 관계는요? 다른 거고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요? 같은 거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장 형식을 좀 눈에 익혀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쌤이 수업할 때, 얘는 자동사야라고 생각을 말을 해주는 거는 뭐라고 잡아야 돼? 일형식으로 잡히고요. 얘 자체가 뭐한 거예요? 완전한 걸로 잡혀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사실은 복격 관계대명사도 있어. 복격 관계대명사도 있어. 근데 그 보어 자체가 명사 역할일 때는 복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근데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생각하라라고 쌤은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뒷문장을 보니까 고문분석하면 어떻게 돼? 말하는 것은요. 아마도 impossible, 불가능하고요. 그리고요, appropriate,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대요. 자, 지금 보어가 병렬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는요. 뒤에 문장이 다 형용사. 그럼 몇 형식? 2형식이 되는 거고요. 문장 자체로 완전해, 불완전해? 지우야? 완전해, 불완전해?
왜? 왜라고? 아, 그럴 것 같은데가 아니라 몇 형식 문장에 있는. 주어랑 동사랑 보어가 있잖아. 이 형식이야? 방금 저거 주셨어. 앞에 커튼 열어. 주아 진짜 나 인간적으로 얘기해. 너무하지 않았냐 이거? 여기에 내가 다 써주고 심지어 하이라이트도 써놔서 이게 이제 주어랑 보어랑 뭔지까지 알려줬는데. 난 병원에서 민기를 맞고 왔는데 너는 피곤하다? 쌤은 지금 너네 자료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너는 피곤하다? 선생님의 분석. 나 이거 왜 산 줄 알려줄까? 손바닥 때리려고. 몽댕이로 때리려고. 니들도 맞을래? 아니면 이렇게 튕겨서 때릴라. 아니면 내가 요즘 만든 게 있거든? 요거야. 어? 아버지한테 내가 전화를 할게. 지우 지금 학습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괜찮아. 난 골프채로 맞아봤어. 심지어 그 골프채는 내가 놀다가 주워온 거였어. 그리고 낚시채도 맞아봤어. 존나 따가워. 아 진짜? 그러면은 아시겠네. 원래 옛날에 운동할 때 피지컬이 되게 좋아지거든? 맞으면서 해갖고? 그러면 더 잘하시겠다. 아버지 전화번호 좀 줘봐라. 카톡 하나 넣어놓을게. 아버지 그 전화번호가 없어요. 미국 가 자, 3번은요. 뭐야? 헬프. 준사요.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야. 뭐 들어갈 수 있어? 하고? 그러면 적절해, 부적절해? 적절하네요. 4번은요? 응? 자, 일단은 구문 분석하니까 또 다른 이점이에요. 뭐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또 다른 이점은요. 여기는 무슨 자리가 돼? 보어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또? 형용사.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어쨌든 간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장에서 보면 what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과 얘는 결국은 뭐예요? 명사절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 what이 들어갈 경우에 뒷문장과 선행사가 어떻게 돼?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뒤에 문장이 지금 어떻게 돼? 주어가 있고요. 주어만 있는 걸 확인해야 돼. 아니잖아. 뒤에 거 다 봐야 되잖아. IO가 되고요. DO가 돼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기회야? 얘가 기회야? 아니잖아. 그래서 IO, DO는 서로 다르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문장에서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고 있고 그 안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는 서술어고. 그럼 뒤에 문장 전부 다 완전하네. 그럼 what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바꿔줘야 된다? 네. 대수로 바꿔줘야 된다. 옳지. 잘한다. 아 지가 이런 거야? 근데 저거 좋아. 그럼 약간 뿌듯한 기분이 그치 좋지. 쌤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쌤은 원래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가 잘 열심히 살고 있거나 잘 생겼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쌤이 고등학교 다니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있는 6년 동안 거의 진짜 알바하면서 대학교 학비 벌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도 나는 더 해야 된다라고만 쪼았어. 그러다 결국 나중에 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 불안장애, 막 불면증 이런 게 오기 시작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좀 우울증, 불안장애가 좀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게 이제 명상하는 거였는데 명상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 감정을 느끼면 왜 느끼는지 막 알아보고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그냥 명상이거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쌤이 한 미국 가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부터 꿈을 안 꿨거든. 그러니까 잘 때 자는 꿈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꿈을 꾸면서 어떤 내 미래를 그려나갈 때마다 내 꿈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었고요. 미국 가 있는 동안.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막 이런 게 생기니까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있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되게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꿈을 전혀 안 꾸고 사니까 진짜 잘 때 꿈도 안 꾸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꾸면은 그게 존나 신기해서 기억날 정도야. 원래 꿈 기억 안 나는 게 좋은 거.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잠이 수면의 질이 좋은 건 아니었어. 뭐 그래서 이제 꿈을 그래서 잘 안 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꿈 꾸면서 사는 거는 내가 어떤 꿈을 가지면서 사는 거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잘 잤니 지우야? 명상하고 있었어? 명상 어떻게 하는데? 눈을 감고 너가 한 건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꿈을 꾸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목표 자체가 없었던 거에 되게 미안해서 그날 존나 울었어. 미안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그 다음부터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퇴근하면은 아 씨발 오늘 존나 열심히 했어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 부작용이 있어. 존나 열심히 했으니까 술 한 잔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살이 꽤 많이 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식단 조절을 다시 시작을 했어. 좀 불김해 드신 거. 오늘 했는데? 오늘 했는데 벌써 슬림해지면 원래 초반이 제일 빨리 빠져. 오늘 시작했다고 한 끼 먹었다고. 오늘 한 끼 처음 한 끼는 이제 원래 예전에 식단 조절했던 것처럼 계란하고 사과하고 채소 요거만 먹는 걸로. 다시 좀 시작하려고.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딱 어저께 심지어 그 음식들을 다 주문을 해놨거든. 근데 감기가 걸렸네. 잘 챙겨. 내 그럴까 봐 그래서 건강식으로 그냥 먹는 거야. 채소를 오히려 더 먹으려고. 자 한번 볼게요. 5번은요 컴플리먼트 무슨 뜻이야? 보완하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보니까 but rather 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not a but b야. a가 아니라 근데 but rather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접속사거든요. 병렬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러면 뭐의 병렬인지 봤을 때 동사 자리고요. 동사 2번 자리네요. 그러면은 수일치까지 적절하죠. 그래서 5번 괜찮아요. 자, 41번. 근거 아직 못 쓴 사람. 쓴데. 빨리 적어.
오늘 고추밥 가면 들어가는 거야. 왜 나는 고추밥 안 넣어줘? 다 고추밥인데. 그게 뭐야? 거기 너 같은 한 남자한테 들어오지. 네. 맞아. 신나고. 그래서 고기가 없는데. 그게 있어. 대성이랑 거기랑. 아. 대성. 무섭다 무서워. 일진. 거기는 달진이라고 소문이 있더라고. 당연히 근거 못 잡는 친구들은 자리라도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떠들고 있지 승민이? 이서진이라는 친구 안 잡아. 저요. 아야. 이서진인데? 이서진만 그 머리. 걔? 남자애라는데? 네. 이서진 전장치. 걔도 방송국이에요. 저 서진이랑 전장. 학원 오늘 테스트 보고 왔다. 극히 살짝. 몰라 나도 봤어. 왜요? 서진이가 왜? 오늘 테스트 보고 왔고 수진이 한테 연락해봐. 아 너나 일반인이라고 모르지? 봐야지. 7번 아 그럼 6번 없어.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서 이번 제일 방문데 너무 많잖아. 다음 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애들 어차피. 이번 주까지만 테스트 보는 애들은 합류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뭐 전화 오는 애들은 전혀 못 받아.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도 와요? 어. 아 맞다. 혹시 까먹을 뻔했네. 고마워. 아무리 미안해. 야, 6과 대하는 단어는요 너네 그것만 좋고 7과는 다 넣었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영어 단어 쓰레기 안 되지? 6과는 그 대하는 지문 들어가는 것만 넣었어요. 우리 영어 부장님 영어 부장님 빨리 있었잖아. 오! 대박! 처음은 이 열리게 나왔어. 아, 근데 쉬워. 아니, 그런 거 맞아? 하는 거 아니지, 근데? 쉬운데? 그러면서 다 필요해, 그러면. 밖에 해. 자, 월요일날 6과 부분 해석이랑 구문 분석 시험 준비해 오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부분 해석 시험 볼 때는 꼭 준비해 오세요. 구문 분석이랑. 그 월요일에 공부를 싹 다 할 거야 여기까지? 그거 너네 못 하지 않아? 우리 내신인데요. 어? 공부는 또 언제예요? 월요일 날. 공부는 3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신이야. 아이고 욕할 뻔했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신이야. 내신 시작할 때 공부는 시험. 시험. 그럼 하면 되겠네. 자, 1번 좀 봅시다. 1번은 무슨 자리야? 서술어구 자리거든요. 자, 근데 서술어구 자리인데요. 근데 볼게. be used to 부정사 같은 경우 해석이 어떻게 해요? to be 한 사용되다. 부여할 자는데 익숙하다. 전혀 안 아쉬웠어. 시험에서 그랬으면 다 틀렸을 거 아니야. 맞아요. 2분의 1. 자, 그럼 볼게요. 자, you are it, you are what you eat. 너는요, 네가 차 먹는 것이래요. That phrase, 그 구는요, 종종 사여진대요. 뭐 하기 위해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to 부정사 적절하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뒷문장을 봐야 되겠네.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구분 분석해서 말해봐. 완전전. 완전해 어떻게 완전해? 이슨 뭔데? 똑똑한데? 가주어, 동사, 서술어, 얘는 뭐야? difficult는? 보어. 얘는? 진주어. 자, 그리고 뒤에 있는 what is inside them? 그들 안에 들어있는 거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럼 성형사 포함은 관계대명사 아시죠? 위치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손? 가능하다며, 승민아. 손 들어야지. 손 들어봐. 들어 빨리. 빨리 들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 네. 저걸 잘라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위치는요 관계 대명사 아니야? 그럼 뒷문장에 따라서 뭐가 빠지면 어떤 관계 대명사, 뭐가 빠지면 어떤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지? 주어가 빠지면 무슨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빠지면?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각각 빠지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어, 그치. 됐니?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내신 기간 준비하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니? 그치.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걸까? 이거 뜨거운 물인데.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진짜? 마시나? 지금 마실 거 다 마신다고 그랬어. 지금 되게 뜨거워. 간접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러운 거야. 그렇게 취향은 존중하겠는데 나는 취향 존중해. 동성애자. 나만 아니면 돼. 자, 그럼 3번은요? 무슨 자리일까? 그래서 얘는 대수로 바뀌어야 되고요. 3번은요? 수식어 구자리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way 투부정사라고 해서 투부정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래. 이해됐어요? 그래서 투부정사하는 방법. 수식어 구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고. 4번은요? 적절하죠. 왜?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되는데? 명사 와야 되는데 명사 뭐 와 있어? 그럼 얘는 동사 아니야? 파운드가 동사 아니야? 아니 이거 그건데 그 과거 분사구로 앞에 있는 녀석 수식하는 거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거 수식어 자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제대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이 5번은요? 주어가 누구야? 주어죠. 수식어고요. 동사네요. 자, 그럼 질문. 얘는 뭘까? To inform. 보어죠. 그러면은 질문. 자, to inform과 성격이 같은 녀석을 골라봐요. 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추가로 해놨거든? to inform과 성격이 같은 것을 골라봐요. 그러면 각각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알아야 되겠네. 맨 위에 to show에 나오는 녀석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부사적 용법. 진주어에 있는 저 to know는요? to know.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왜 부사적이 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명사 아니야?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to find는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잖아. 그럼 무슨 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주는데 부사적용법이 돼? 아니요. 어, 안 되지. 그럼 마지막은 to inform은요? 사실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다 될 수 있는 거긴 한데 명사적용법에 가깝죠? 됐어요? 자, 그 다음 42번 가볼게요. 자, 1번은 뭘까? 뭐 물어보는 걸까? 단서는요, 요 앞에 있는 even이라는 녀석이 단서야. even은 뭐야? 비교급 강조. 그런데 비교급 적절하게 들어와 있는 거 맞아? 그럼 1번 괜찮아? 괜찮네. 자, 그 다음 2번은요, 뭐 물어보는 걸까? 어? 전치사 뒤에 지금 뭐 들어가 있어? 명사 또는 동명사 들어갈 수 있는데 동명사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요 목적어 역할하는 녀석도 지금 있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주어가 뭘까? 더 프레셔. 2부터 그룹스까지가 수식어고 저기 주어가 pressure. 그래서 단수 취급 적절하고요. 4번은요. 얘는 구문우석 해봐. 디벨로먼트까지. 뭐야? 동사 자리가 되죠. 자, 문장에서 지금 보니까 to부터 psychologist까지는요 계속 종용법으로 수식어고 자리잖아. 앞에 있는 Judith라는 사람을 꾸미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에서 봤더니 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서술어고 자리인가 아닌 자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어가 있고 뒤에 문장에 목적어 역할하는 녀석인데 뭐는 없어? 동사는 없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argue 수로 바꿔야 되겠죠. 현재 시제니까. 5번은 응? 완전해? 너네 외운 거 아니니? Share A with B. A를 B와 나누다. 그럼 뭐야? 뒤에 목적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외우면 뭐해? 봐봐. 너네가 단어를 외울 때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구문 분석이 된다. 그럼 얘는 뭐야? 목적어예요. 얘는 서술하고 자리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외울 때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만 외우기 시작하면은 지루하잖아. 그러면은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세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1번 무슨 자리일까? 43번에 1번. 수식어고 또? 어? 자, 지금 문장에서 보면은 주어고요, 동사고요, 서술어고요, 그리고 보어 자리야.
자, 그런데 how로 시작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야. 맞아? 간접 의문문은 무슨 역할이 가능해? 명사 역할이 가능하죠. 맞아? 간접 의문문 명사 역할에서 영어나 기억나?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절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순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명사라고. 됐어? 그러면 결국은 얘는 명사 역할하는 거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가주어 진주어절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뒤에 어순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원자란 문장이 왔으니까 how는 상관이 있다 없다? 괜찮죠? 됐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도 가주어 진주어절 역할이 가능해요. 이해됐니? 자, 그다음 2번은요. 주어, 동사, 뒤에 뭐야? 목적어, 얘 뭐야? difficult 들어갔다는 건 뭐야? 목적격 보어 아니야? 맞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 들어갈 수 있어? 명사 들어갈 수 있어? 보어 들어, 아, 부사 들어갈 수 있어? 없지? 그럼 형용사 제대로 들어간 거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번에 근거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 형용사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 뒤에는요 과목이에요. 아, 진목이에요. 미안해. 얘가 과목이. 됐어? 자, 그 다음 3번은요.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누가 돼? experience가 되죠. 근데 얘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냥 striking이 동명사가 주어다라고 생각했더라도 뭐 3번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었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만약 도치구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머리 아프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pastry 주어가 아닌가? 그냥 영어 잘못 배운 거죠. 그렇게 되면 해석 자체가 와인 테이스터들의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xperience가 주어가 돼서 단수치가. 자, 4번은요. 데이가 누굴까? 스튜던트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와인을 줬어요. 근데 그 와인이 무슨 와인이에요? 빨간색 염료로 칠해진, 염료되어진 와인을 줬을까? 기분에 일반적으로 우리 무슨 동사라고 알고 있어? 자형식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 목적어가 하나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얘 수식어잖아.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 were given. 자, 쌤이 질문 바꿔서 할게요. 수동태는 보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수동태 보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처음 들어봤어, 있나? 있다. 있다? 왜? 없다. 없다 왜? 아, 있어요. 왜? 그러니까. 맞자 한번 뜨자 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간단해. 그럼 목적어는? 너 일단 이거 하고 하자. 열받네. 아, 죄송해. 자, 볼게요. trick to into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 들어가 있고 그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뒤에 문장이 뭐냐면 주어고요, 동사고요, 서술어고, 그리고 얘는 보어야. 즉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5번은 괜찮아. 이해됐어요? 다 됐니? 자, 그럼 볼게. 자, 수동태 문장에서 보어 올 수 있고요, 목적어 올 수 있어. 왠지 보여줄게요. 자형식 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io, do 맞아요? 그럼 이 io라는 녀석,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io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뒤에 뭐가 내려와?
D5가 내려오고 by 주어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수동태로 전환된 문장을 분분석하게 되면 주어고요. 동사고 얘는 뭐가 돼 당연히? 목적어가 되고 얘는 뭐가 돼? 서술어구가 되네. 즉 4형식이 수동태로 전환될 때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목적어가 앞에 오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목적격 보어가 오고 by 주어가 되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얘는 뭐가 돼? 보어가 되고 얘는 뭐가 돼?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수동태도 마찬가지로 4형식이냐 5형식이냐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하다. 이해됐어요?